흔한 말인데 네. 이걸 오늘 엄마한테 써야 되겠어. 네. 삼재를 엄마는 바람을 이제 이미 겪고 있으시네. 삼재를? 어. 왜 이 말을 하냐면 작년 재작년 그 무렵부터 네. 엄마는 근심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네. 그 근심이 뭐냐면 자손. 예. 자손한테 지금 근심이 들어와요. 그리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 어? 예. 아들은 이미 바깥으로 맴돌기 시작했고 예. 부모의 말은 전혀 자기한테 들어오지를 않고 예. 자기 인생에 껴들지 말라는 소리가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약간 그런 뉘앙스를 비치는 것 같아. 내 인생 내가 살지 엄마가 사는 건 아니잖아. 내가 알아서 할게. 딱 그 말이야. 어? 네. 어. 근데 15살부터 네. 이 아이가 엄마의 로봇이었나요? 그러진 않는데 좀 비슷했어요. 로봇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설명을 잘 해야 되기는 하는데 예. 엄마의 인형이었냐는 걸 말, 차라리 인형이 낫겠다. 엄마의 인형이었나요? 그렇지. 뭐 학은 엄마가 가라는 대로 가고 어. 뭐 지 주장이 그렇게 없었으니까. 어. 마마보이였어요. 어? 엄마는 엄마가 살면서 엄마가 누리지를 못했던 거, 엄마가 해보고 싶었던 거를 못한 거를 아, 그 아이한테 다 나름대로 쏟아부었어요. 내 꿈을 이 아이한테 해주고 싶었고 너는 내가 못했던 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강요했어. 네. 근데 이 아이가 초반에는 잘 따라왔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공부에 끈이 길지가 않아요. 공부에 끈이 길지를 않는다는 거는 어거지로 공부를 했다고 그러는데 재미를 못 느꼈대요. 지금도 그래. 응. 재미를 못 느낀 그 아이한테 네. 너는 이 대학을 가야 되고 너는 이거를 해서 너는 취업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너는 이런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고 라는 소리를 그 아이한테 그 말을 너무 머릿속에 세뇌를 시켰대요. 여자 문제는 제가 이제 뭐 그거는 아니 사이가 좋았으면 지금 내까지 사이가 좋았으면 내 며느리감도 엄마가 터치를 했겠지? 근데 그쵸? 저는 그 소리는 했어요. 결혼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그 소리는 둘한테 딱 하거든요. 그런데 학교는 조금 그걸 했어요. 그런 면에서 아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고 분명히 초등학교 때부터 이 아이가 학교를 가기 싫다는 말을 엄마한테 분명히 많이 했을 것이고 중학교 때는 왕따 아닌 왕따를 당했을 것이고 그리고 엄마한테 무언의 대화를 했대요. 눈빛으로. 엄마, 했는데 제가 캐치를 엄마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네. 나 죽을 만큼 힘들어. 나 왕따 당하고 있어요. 나 학교 가기 싫어. 엄마한테 눈빛으로 애절한 눈빛으로 교환을 했는데 엄마는 캐치를 못했다고 하는데 엄마는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응? 내 말이 틀리나요? 맞아요. 응. 그 아이한테 상처를 엄마가 너무 세뇌를 박아버렸고 아버지라는 사람은 너무 칼이었어요. 예. 칼이었고 아버지라는 사람은 너무 어려운 분이었어. 내 아버지가 아니었대요. 말을 하자면 어? 선생님보다 더 무서운 게 아버지였대요. 아버지였다고. 아버지가 예. 나라하고 연관된 일을 하셔야 돼요. 빵빵빵빵. 맞아요. 응? 뽕빵. 예. 예. 맞아요. 군인. 근데 별을 세 개 달려있어? 아니요. 그러면? 왜 별을 다른 만큼의
그만큼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건 뭐야? 그러진 않는데. 그러진 않는데. 네. 어, 근데 군인은 맞죠? 네. 어. 직업 군인이야? 어. 그리고 아버지가 네. 나 같은 직업을 어? 아버지처럼만 되라. 그 말이 아들한테 세뇌를 시켰어? 아니요. 처음에 중학교 때는 그런 쪽으로 가고 싶어 했는데 반대를 했어요. 자기가. 아버지가? 예. 네. 어. 반대를 했는데 이제 군에 가 있을 때 이제 그런 쪽으로 가면 어떻겠냐. 이제 뒤에 이제 그렇게 말을 한번 던졌나 봐요. 그 소리를 한번 하더라고요. 근데 애가 싫다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내 자손이 우리가 말한 거대로 따라왔으면 좋겠다라는 압박감과 그 집안의 기운이 너무 숨이 막혔대요. 그러면서 졸업하기만을 기다렸대요. 고등학교. 지금은 내 부모하고의 담을 지은 거냐 마냥 아이가 쌩하게 들어와. 어? 쌩하게 들어온다는 거는 내 부모의 말을 안 듣는다는 소리예요. 응? 아이가 몇 살이에요? 24살. 뭘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 근데 지는 지금 자격증 땄기라고 책도 사갖고 그걸 하는데 부모의 엄마인 내 입장에서 보면 아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아무것도 안 들어요. 그 아이를 집어넣으면 뭐를 해야 되겠다, 뭘 하고 싶다 라는 거를 하고 싶은데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맹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펜만 붙잡고 이러고 있어 그냥. 그래서 아, 저도 그냥 지가 할 거라고 책하고 사놓고 응. 하는데 저게 하는 것인지 아무 생각이 안 들어. 그리고 이 아이 마음속에서 너무 지쳐버렸대요. 이 어린아이가 벌써 지쳐버렸다면 어떡할 거야. 그리고 엄마네는 대화가 없어요. 그리 많다고는 할 수 집에 대화 자체가 없어. 대화 자체가. 그것도 맞는 말. 다 각자 방에서 다 그걸 하니까. 이 아이가 벌써 우울증이 와 있잖아요. 마음의 병이 와 있잖아요. 뭘 하고 싶은 생각이 없잖아요. 예. 그리고 짜증부터 나와 있잖아요. 좀 그런 제가 느끼기에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의 말에 신빙성이 없잖아요. 그 말은 엄마가 너무 강요를 했나 봐. 네, 그런 말 많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역효과가 나버렸어. 내 부모는 내가 필요할 때 아무것도 들어주질 않았고 다 자기들 일방적인 거야. 자기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아이 마음이 딱 그대로 말해줄게요. 내 인생 엄마가 살아주는 거 아니잖아. 아빠가 살아주는 거 아니잖아. 왜 나한테 간섭을 해. 이래라 저래라야. 딱 그 말이에요. 애가 벌써 삐딱하게 나가버렸어. 이 아이 지금 잡아주지 않으면 엄마 이 말은 진짜 심각한 거예요. 이 아이 지금 잡아주지를 않으면 이 아이가 직장을 가는 길에 아무리 대학을 나왔어도 어? 내 삶에 전혀 재미를 못 느껴. 그러면 이 아이가 앞으로 갔을 때 비전 있는 직장을 전혀 찾지를 못하고 엄마한테 이 아이가 근심으로 들어오는 자손이에요. 지금은 대화를 많이 해서 잡아줘. 잡아주고 나면 이 아이가 가는 길이 어? 무난하게 갈 것이고 그러지 못하면 이 아이는 마냥 직업 때문에
헤매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기술이 있어서 차라리 기술직으로 풀어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배운 기술직도 없어. 근데 이 아이가 잘하는 게 컴퓨터예요. 컴퓨터는 예, 자격증도 있고 좀 하는데 지는 그쪽으로는 안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면 뭘로 간대? 전기 쪽으로. 전기 쪽으로? 기술직으로 전기? 예. 그래서 그 공부도 하고 있고. 무슨 뭐를 이렇게 그려? 그림은 좀 그려야. 왜냐면 그래픽식으로 예. 뭐를 그리고 컴퓨터를 뭐를 자꾸 그리는 걸로 들어와서 물어보는 거야. 그거는 아닌데 그냥 그런 걸 좀 배웠어요, 지가. 배웠어요? 예. 그리고 이제 지가 하고자 하는 건 뭐 군에 가기 전에 자기 컴퓨터 뭐 자기가 하나 따 지가 버려 갖고 지가 하나 따고 그래 군에 들어갔거든. 그래서 지가 하고 싶다 하면 반대 안 하고 이제 그냥 좀 그렇더라. 그래서 반대는 안 하고 지가 하고 싶다면 그냥 하라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편이에요. 지금. 지금. 예. 네가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고. 내가 봤을 때는 예. 그 나온 전공하고 예.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예. 나는 갈 것 같아요. 예, 지금 맞아요. 지금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 지금 자격증 따는 거하고 틀려요. 예. 그 아이가 예. 전혀 반대 방향으로 나는 가게끔 들어오고 예. 그리고 무얼 자꾸 그려서 연구를 해서 자꾸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걸로 들어와. 근데 지는 이게 지 말이 하면 지는 그냥 이게 다니면서 하는 거 있잖아. 앉아서 진득하게 연구하고 지는 지 특성이 지가 안 맞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돌아다니면서 맞아요. 그거는 저기 지한테 맞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뭐 쥐가 이렇게 이제 그걸 해서 그냥 네 하고 싶은 걸 하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올해 여섯 되면 예. 이 아이가 예. 자기가 뭐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아마 뚜렷하게 잡을 것 같고 한 번의 변화는 분명히 올 거예요. 오면 그때는 조금 이 아이한테 밀어줘요. 마음적으로나 이 대화 쪽으로도 밀어주고 나면 자신감이라는 게 전혀 이 아이한테 들어오지를 않아. 자신감을 좀 키워주고 나면 이 아이가 순간에 많이 엄마한테 서운함이 들어와서 부모님한테 서운함이 들어와서 엄마한테 하풀이도 하고 엄마한테도 짜증을 냈지만 그렇게 아이가 나쁜 아이로 들어오지는 않아. 그러니까 그런 것만 잘 잡아주고 나면 27살에 이 아이는 직장생활 안 해요. 30살 정도 되면 자기가 뭐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계획적 있는 게 있어. 그 지도 그러더라. 얽매이 갖고 직장생활 하는 건 안 맞고 그래. 기술 이거 딸라는 것도 이제 다니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리고 이 아이는 자동차하고 무슨 연관된 일을 아마 할 거예요. 자동차? 어. 지금은 그런 쪽으로. 그런 쪽,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자동차하고 무슨 뭐 뭐 이렇게 설계나 뭐 그런 쪽으로 아마 그 아이가 나는 그렇게 들어와. 그런 쪽으로 아마 아이가 진로를 다른 길로 선택을 해서 나한테는 가는 걸로 들어오고 이 아이가 또 말을 하자면 결혼에 결혼이 빨리 들어와요. 빨리 들어와요. 사주를 봤을 때 내 배우자가 빨리 들어와요. 그것만 조금 늦게 가고 나면 그래도 먹을 녹은 있어. 그리고 오기가 있어요. 아버지의 성향을 많이 닮았어요. 그러니까 돈도 없는 사주도 아니고 직장도 없는 사주도 아니야. 가는 길만 진로만 잘 그것만 해주면 선택을 잘 해주고 많이 엄마가 뒤에서 밀어주고 나면 그래도
잠시 잠깐의 방향을 못 잡았던 거를 예.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또 27살까지만 고생하라고 그래요. 근데 지는 친구들은 어느 정도 꿈이 그게 자기가 하고 싶은 그게 있어가지고 다 정해가지고 나갔는데 지는 뒤처졌다고 막 처졌지. 많이 그걸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꾸 근데 예. 내가 봤을 때는 친구들보다 예. 그 아이가 삶 사는 그 길을 봤을 때는 더 빨라 나중에 한 길을 쭉 가서 예. 마지막까지 정리를 하는 아이하고 미적미적 가는 아이하고에 갔을 때는 예. 그래도 엄마 아들이 봤을 때는 나는 더 낫게 들어와 친구들보다는. 아니 그래 저한테 하소연을 한 두 번을 했거든 술 먹고 와가지고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많이 그걸 했는데 그래 내가 그 소리를 했어요. 아직 안 늦었다고. 안 늦었어요. 예, 아직 안 늦었다고. 그 소리는 그래갖고 이야기는 좀 해줬고 아직 안 늦었다고. 아직 자기가 예. 뚜렷하게 내 직업을 잡지를 예. 못하다 보니까 예. 불안함이 친구들은 불안함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거야. 내 꿈이 있어서 뭘 하는데 지는 그게 없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두 번을 이제 저한테 그 소리를 하더라고. 아직 안 늦었다. 지금이라도 하라고. 자기가 전공한 거하고 전혀 자기가 다른 길로 가고 있으니까 더 그것도 불안해 하고 있고. 그 지금은 전공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이제 또 그런 데서는 그것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봤을 때는 27 되면 어느 정도는 자기가 뭐를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력이 생겨서 그때는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27살까지만 그냥 마음고생하고 바깥에 사회에 조금 적응하는 그 시기를 좀 아이한테 잡으라고 그래. 그러고 예, 나면 제가 자격증 따고 중소기업에 이런 데 그걸 배운대요. 배워가지고 이제 또 다른 데를 그걸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예. 자동차 설계 쪽으로 들어와. 아 그래요? 지금은 이제 전기 쪽으로 그걸 하고 그럼 또 가다 바뀌면 뭐 그때 뭐 거기에 자동차에 뭐 전기 쪽으로 설계도 될 수도 있고 그럼 또 그쪽은 뭐 지 하고 싶은 걸 하라고 해야지. 연결이 돼 있는 걸로 들어와. 그러고 나면 이 아이 예. 직업은 문제 없어요. 지금 잡지를 못해서 그런 거야. 예, 좀 뭐를 가야 될지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런 거를 아직까지 판단력이 뚜렷하게 자기 스스로가 쓰지를 못했어. 그리고 예, 내 부모의 기대치를 이 아이가 해야 된다는 이 압박감이 너무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예, 맞아요. 잠시 잠깐에 멘탈이 온 거지. 이 머릿속에 멘탈이 와서 내 부모가 솔직히 말하면 너무 원망스러워요. 미워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놨나. 예. 내 삶을 너무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데 내가 내 부모가 대신 나를 끌고 다니는 그런 기분. 예. 그냥 인형 마냥. 예. 응? 내가 마마보이 마냥. 내 생각은 전혀 없어요. 너 이렇게 너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 그냥 이런 가로 갔으면 좋겠어라는 게 부모들이 생각으로 인해서 이 아이는 그냥 저절로 끌려 다녔던 거야. 그 맞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가 멘탈이 온 거예요. 내 삶이 뭐지?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지? 내가 내 부모를 위해서 사는 건가? 그런 멘탈이 와. 예. 흐트러져 버렸어. 그러니까 그 다시 그것만 잡아주고 나면 이 아이가 27살, 30 그 무렵에는 나한테는 무슨 그런 전기 쪽 또 연관되어 있는 자동차하고 설계 쪽으로 빠지고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아이 괜찮아요.